안녕하세요. 아, 하이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J입니다. 안녕. 오늘 쉬는 날이에요. JJTV 구독 플리즈.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오늘 라면을 먹을 겁니다. 사실 제가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축 하고 늘어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다가 그냥 왠지 라면이 너무 그냥 먹고 싶은 뭐 그런 날 있잖아요. 쉬는 날 다른 거 뭐 해먹기는 귀찮고 그래갖고 라면을 먹으려 그랬는데 또 오늘 쉬는 날이라서 편집을 안 해서 영상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 라면 먹방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마침 또 이런 댓글이 며칠 전에 달렸어요. 자 보세요. 아르거스님께서 아 제발요 하 제발 제발 라면 먹방 해주세요. 어떤 라면이든 좋으니 4개 5개 끓여서 우가 우각가각 먹어주세요 라고 해서 우가 우각가각 오늘 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라면을 먹을 거냐. 너구리! 너구리를 먹을 겁니다. 자 일단 라면 끓이는 과정은 컷! 오케이 여기 이제 소통하겠습니다. 여자친구 누가 여자친구냐 또 물어봤냐? 누구인가? 야 어떻게 생겼냐? 내가! 딱 요정도면은 꼬들꼬들하게 괜찮아요. 뭐, 아, 요것도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보이잖아. 아이, 어디 갔어, 또, 이거. 아, 또 찾는, 아, 여깄다. 죄송합니다. 준비된 방송이 아니라서 난잡해요. 저도, 이거 뭐 하는지, 어떻게 해야 돼. 냄비를 이렇게 잡아서, 무심하게 옮겨서, 걸쳐놓고, 그리고 얘, 뜨거, 씨. 브루스타를, 밑에를 잡고, 안 뜨거운 쪽을 잡아서, 잠깐만.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요걸 다시 브루스타에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받침대 딱 놓고 완벽해. 김승우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드세요. 더 맛있게 아주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먹방은 요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게 제가 라면을 먹고 싶었는데 마침 또 딱 걸려서 네. 이분이 말을 이렇게 해주셔서 먹는 것처럼 해서 먹을게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르거스님. 턱수염 좀 왁싱 좀 해라 했어요. 했는데 끝난 걸 어떡해. 저기 겁나 아프네. 자, 라면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너구리인데. 맛이 어떻고, 뭐 라면이 뭐 맛이 어떻고, 뭐 향이 어떻고 필요 없잖아요, 라면. 꼬들꼬들한 너구리입니다. 아주 꼬들꼬들하게 잘 끓여졌어요. 딱 요 상태가 좋아요. 먹다 보면 어차피 뿌니까. 딱 여기다가 첫 입은 김치와 함께 김치 큰 거 딱 집어서 김치 딱 집어서 이렇게 해서 아 승희님 2000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일 끝나고 시청합니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먹읍시다. 맞아. 꼬들꼬들 너구리는 꼬들꼬들할 때 밀가루 맛이 같이 나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쁜 밀가루 맛이 아니에요. 난 이 느낌이 제일 좋은 거야. 이것도 어차피 한 두 번 세 번씩 퍼먹을 때 다 익으니까. 라면 지금 세 개예요. 세 개인데 두 개 더 있어요. 보여드리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쵸? 다시 하겠습니다. 못 보여드렸으니까 자 두 번째 때는 좀 보여드리면서 단무지 딱 넣고 라면 뜨거운데 맛있네요. 아 단무지에 먹으니까 이거 PC방에서 먹는 맛이다. 얼마 전에 동생이랑 아는 동생이랑 그 PC방 먹방 했을 때 오짬 시켰잖아요. 사실 저도 너구리 시키고 싶었는데 걔가 너구리를 먼저 시켜갖고 오짬으로 바꿨거든요. 맛있습니다. 너구리에 단무지 맛있어요. 아 우가각 우가각 먹어달라 그랬죠? 잠깐만 아까 그 댓글에서 우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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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냐?
4개 5개 끓여서 우가 우각 가각 먹어주세요. 우가 우각 가각 딱 이렇게 해가지고 우가 우각 가각 이 뭔 아 단무지 완전 맛있네. 왜 김치보다 단무지가 더 맛있지? 콜라 없음 아 콜라 있긴 있는데 저 물 먹을게요 오늘. 이게 라면을 먹을 때 라면이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른 음료를 먹는 것보다 물을 먹는 게 좋다고요. 아 쉬는 날 너구리 크 이거들 그냥. 네 문주혜님께서 채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다이어트는 계속 하고 계신가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5천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이어트는요 요즘에는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운동을 주기적으로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생활 패턴도 맨날 꼬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편집을 쉬기로 했어요. 제가 다이어 페스티벌이 아침 공연인데 아침에 공연을 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밤을 새고 가면 또 피곤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올빼미예요. 밤낮이 뒤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하루는 바꿔놔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쉬면서 오늘 이걸 라면 먹고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이나 좀 시키고 저 운동하고 그러고선 바로 자버리려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단무지 이렇게 딱 해서 이게 김치랑 먹는 것보다 단무지랑 먹는 게 더 맛있지 왜? 아 너구리 맛있다. 네, 고추참치 곧 먹겠습니다. 일단 너구리의 맛을 충분히 음미를 한 뒤에 이거 남은 거는 일단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고추참치 넣어서 먹는 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이렇게 딱 넣어주고 고추참치는요 일단 고추참치를 한입 먹고 먹어도 맛있어요. 고추참치 한입 이거 덩어리 진 거 이거 딱 먹고 너구리를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면을 더 이렇게 딱 넣고 국물을 딱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김현태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방 보네요. 맞습니다. 라면 먹는 방송입니다. 김현태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추참치를 국물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섞는 거예요. 고추참치 이게 그 국물이 너구리 국물이랑 섞이게끔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구리 요거는 국물 아 요건 국물 맛이에요. 고추참치 그 국물이랑 너구리 국물이랑 딱 섞이고 거기에 우동통통한 요 그 면 딱 알 그 말 안 했는데도 해보세요. 알 거예요. 그럼 요거는 막 퍼 먹어야 돼. 그냥 이거는 에? 그냥 이거는 막 퍼 먹어야 돼. 요 정도 먹으면 이제 정신이 들어옵니다. 아 이거 잠깐만요. 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또 땀이 천천히 올라오네요. 식곤TV 직장인 식곤님께서 퇴근 중인데 너무 침샘장극하시네요. 많이 보고 배웁니다. 네,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땀 엄청 많아요. 지금 에어컨 켜고 이제 저한테 직방으로 지금 돌려놓고 네 심혜민님께서 안녕하세요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지금 162분의 시청자분들께서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다 다시마 완도 다시마 다시다 다시마 요거 고추참치랑 먹으면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고추참치랑 다시마 같이 먹으면은 바다의 맛이 그냥 완도 다시마 단무지랑 다시 먹겠습니다. 단무지 앤 너구리 김재희님께서 네 좋아요하고 구독 눌렀어요. 정말 잘 먹네요. 아이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효승님께서 안녕하세요 외국인인데요 JJ를 정말 좋아해요. 아 나도 외국인이라 그런 줄 알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맨날 그런 것만 보이네. 자, 이제 남은 면을 건져 먹고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섯 개 그냥 먹겠는데? 지금 아직 배 안 찼어요. 너구리가 양이 많지가 않구나. 딱 해가지고 요번에는 다시마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향. 1,000원짜리 라면에서 바다의 향을 느낄 수 있다니. 네, 가루님께서 항상 먹방 영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허겁지겁 드시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항상. 아, 저 원래 이렇게 먹어요. 좀 더 천천히. 근데 솔직히 편집 영상은 천천히 먹었거든요. 거의 영상 시간 1시간인데 다 잘라놔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저 원래 속도가 이 정도예요. 더 빨리 먹으면 더 빨리 먹을 수 있는데 원래 먹는 게 좀 빠르긴 해요. 천천히 먹도록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라케이님께서 재패니즈 엔 천엔 후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그래, 허모다. 어이시대였네. 아, 일본 라면도 좋아하는데 일본 라면도 먹고 싶다. 저 일본 야끼소바 겁나 좋아하거든요. 라체 몇 안 해봤어요. 다섯 개, 여섯 개 먹으면 끝나지 않을까요, 근데? 요 국물, 요거 진짜 백입니다, 요거. 라면, 이 짜투리들, 조그만 거, 부서진 것들, 요거 퍼먹는 게 진짜 백이죠. 와, 이거, 라면 두 개 더 넣고 끓일 때, 스프 양 조절 잘해야겠다. 지금 슬슬 짭짤름 하거든요? 그래서, 건더기를 일단 딱 건져갖고, 요렇게 해서, 지금 세 봉지예요. 요거 그냥 단무지랑 해서 딱 먹고. 뜨거. 더 끓일게요. 저렇게 하면 겁나 짤 텐데. 아, 이거 지금 세 개 스프잖아요. 근데 스프를 또 안 넣고서 끓여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면만? 요것만 끓여 먹으면? 형님, 너구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사실 안성탕면이에요. 오늘 먹지 않는 이유는 삼계탕 먹을 때 얼마 전에 먹었기 때문에. 안성탕면이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먹은 라면인데, 좋아해서 많이 먹은 게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 먹다 보니까 그걸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뭐예요? 생각해보면 또 안성탕면인 거, 뭐 그런 거. 아, 그리고 저거 어제 슬리퍼 그거 영상 올린 거 뭐 광고라고 막 여쭤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광고를 받았으면은 저는 광고를 받았다고 씁니다. 좋아, 어디 한번 주문을 해볼까? 그래서 광고를 찍게 되면은 영상 앞부분에 크게 이거 광고임 딱 써놓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그런 걸 솔직히 속일 필요가 없어요. 광고면 광고인 거지 뭐. 두 개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 개 먹었고 지금 두 개. 이게 혼자서 다섯 개를 끓여서 그냥 먹어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한 세 개, 네 개까지는 그냥 보통 세 개 끓여 먹으니까. 근데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라면 먹으니까 되게 대화하면서 소화가 되네요. 더 먹을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짜다고요? 물 더 넣었는데? 한번 국물 한번 살짝 먹어볼게요. 괜찮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아, 이거 물이 좀 적다, 근데. 요렇게 하면 짜긴 짜겠네. 아까 채팅 쳐주신 분 말이 맞네요. 괜찮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요만큼만 더 넣을게요. 언제 드세요? 라면 다 뜯는 척 할게요. 형님, 편의점 알바 해보셨나요? 아니요, 편의점 안 해봤어요. 제가 해본 알바 뭐 뭔지 얘기해드릴까요? 저 일단 치킨집 알바, 여러분들이 아시는 치킨집 알바 했었고요. 배달 알바. 오토바이 타고. 그리고 그 전에는 알바를 했던 게 택배 상하차 했었어요. 한 두 달 정도? 그리고 또 뭐 해봤지? 아, 인형탈 알바 해봤어요. 인형탈 알바 예전에 어릴 때 하루에 8만원, 9만원 그 정도. 지금은 훨씬 많이 받겠죠? 인형탈 알바. 와, 그것도 땀 엄청납니다, 그거. 그리고 뭐야, 재민이 형이 해주신 거 있었는데 저거, 애기들 체육대회 알바도 해봤어요. 그리고 과일 가게에서 과일 파는 알바도 해봤어요. 오케이.
집주소 공개 안 하실 거예요? 집주소를 공개하면 애들이 쳐들어와서 안 돼요. 지금 동네에서도 가끔 알아보는 애들 막 저기 자전거 타고 따라다니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갖고 안 돼요. 애들 막 자전거 타고 막 따라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유튜버 이름이 뭔지도 몰라. 유튜버다 이러고서 와. JJ다도 아니야.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더 끓였어요. 지금 라면은 다섯 개째입니다. 처음부터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렇지만 지금은 남은 건 두 개입니다. 두 개. 다섯 개를 다 먹네. 솔직히 다섯 개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한 네 개 뭐. 형님 100원짜리 불량식품 라면땅 끓여주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100원짜리 라면땅이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생방에서 한번 할게요. 생방에서. 솔직히 아니 그걸로 컨텐츠 올리면 할 거 없네. 또 그 댓글 많이 달릴 거니까 생방으로 한번 먹어줄게요. 역시 너구리엔 단무지죠. PC방의 그 맛, 그 깊은 맛. 아이 뜨겁겠다. 잠깐만, 왜 우리 관리자님께서 여친 없으시고 댓글이 또 나왔냐? 누가 여자친구 있냐고 또 물어봤냐? 아, 이거 물어보지 말라니까 없다니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네, 퍼니스테이션님 10,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형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김치도 맛있긴 한데, 아, 있잖아요. 단무지랑 먹으면 그 PC방의 맛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내가 지금 마치 게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PC방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그, 아, 있어요. 아무튼. 자, 김치. 누가 해준 김치? 뭐 글쎄요. 제가 아까 중국산 김치 그냥 사와서 먹는 건데 중국의 어떤 아주머니가 열심히 이렇게 해주셨겠죠? 김요성님께서 안녕하세요 형님 부평 나와가리입니다. 우리 또 부평 팬. 야, 저 부평 안 살아요. 구월동 살아요. 자, 다시. 아이, 요게 제일 좋네요. 너구리에다가 단무지. 거기에다가 고추참치 딱 해서 고추참치 딱 한 숟갈 딱 올려서 요걸 딱 먹어주면 맛있네요. 또 라면 숟가락에 올려서도 먹어줘야죠. 근데 이게 숟가락이 작아서 안 올라가니까 그냥 이건 말로 표현 못합니다. 이거 맛있어요. 아주 아주 맛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다 먹을 수 있죠. 국물은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말아야 될 것 같아서. 밥 말 때 조금 고추참치 섞고 말게요. 그거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역시나 왜 이렇게 단무지가 맛있지 오늘? 발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대성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이님이랑 친해지고 싶네요. 크. 와, 저랑 친해지시면은 밥값 많이 나올 텐데. 저는 오히려 먹방 할 때보다도 평상시에 배고파서 먹을 때가 더 열정적으로 잘 먹는 것 같아요. 방송할 때보다도. 자, 다시마는 고추참치와 함께 먹어야죠. 요거를 숟가락 위에다 쏙 올려서 다시마랑 고추참치를 같이 해서 와구와 단무지 요번에 두 개. 단무지 두 개. 자, 이제 면이 이렇게 짜잘짜잘한 얘네, 이런 애들만 남았거든요. 밥 가져오겠습니다, 밥. 자, 여러분. 제가 먹을 밥은요, 참고로 잡곡밥입니다. 잡곡밥. 네. 흰밥 먹으면 살찌니까 잡곡밥으로 딱 해서 잡곡밥 딱 말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 라면 먹방 몇 번 하긴 했지만 저는 처음에 비벼 먹지 않아요. 자, 요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저는 김치를 일단 밥에는 김치죠. 밥에 김치 딱 이렇게 올려서
밥이랑 라면이랑 그 라면 국물이랑 김치랑 요 비비지 않은 상태 이렇게 막 푹푹푹해서 비비지 않은 상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올려서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다 섞이면은 뭔가 밥이 조금 싱거워진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요? 아무튼 국물이 싱거워진다 그래야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김현태님 10,000원 후원해주면서 친구들하고 놀러 왔는데 핸드폰만 본다고 뭐라 해서 전 이만.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굳이 섞지 않아도 먹다 보면 섞여. 면이 조금 남아있어야 맛있긴 해요. 자, 이제 고추참치를 넣겠습니다. 고추참치랑 섞어서 딱 국물이 더 진해지고 조금 더 달짝지근해지고 뭐 그런 맛이 나겠죠. 고추참치 라면도 되게 맛있거든요. 해서 이제 섞는 거죠. 이제 딱 섞어요. 딱 섞어서 사실 그냥 보면 조금 비주얼은 안 좋긴 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김치를 딱 그냥 김치를 섞어야죠. 김치를 섞어서 죄송해요. 이거 비주얼은 정말 안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어우, 예스 바디 타임. 이게 김치를 때려 넣으면은 비주얼은 정말 안 좋아져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는 걸 어떻게? 아, 김치 양 딱이다. 본격 식욕 저하 방송. 아, 이게 마지막이 끝이 좋지 않아요. 라면은 뭐든지 비벼먹고 넣어 먹어야 맛있어가지고 저는 마지막이 끝이 안 좋아, 항상.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라면 어디 갔어요? 하겠네. 라면 다 제 뱃속으로 들어갔네요. 네, 이윤철님 저도 사랑해요. 너무 영혼 없었나?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 밥 먹는데, 아이, 진짜. 그냥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한 숟가락씩 집어먹는 것보다. 와, 너구리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네. 역시 휴일 날은 라면이 최고!